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소프트웨어 보호법,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녹화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보호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문제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보호,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 보충됐습니다. 특출한 과학기술 인재에게는 공적에 따라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과 같은 특혜를 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과학기술 활동에 전심할 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등 과학기술 인재관리법의 조항들이 구체화됐습니다. 제품생산허가법에서는 제품생산허가 대상 심의를 정확히 하는 것은 새 제품, 새 기술 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제품의 질 제고와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방도라는 것을 밝히고 제품생산허가 신청, 대상 심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원림 녹지는 건설 부지로 이용할 수 없으며 국가적 조치에 따라 원림 녹지를 다른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건설에 압수, 폐기되는 면적에 따르는 원림 녹지를 해당 지역에 새로 조성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를 비롯해서 원림 녹화법의 일부 조문들이 수정 보충됐습니다. 당주강연의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지켜내는 데서 치수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자각하고 태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의 일꾼들은 강하천들의 위험계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중기계들과 윤전기재들 노력을 총집중해서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은 물길 고축 표기와 바닥 파기, 지방 쌓기 등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산군에서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국토관리 사업을 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군에서는 그에 자만하지 않고 강하천 정리와 사방리하게 공사 등의 치수 사업과 도로 관리를 구체적인 전망 계획과 단계별 연차별 계획 밑에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림리 구룡강, 니담리 구룡강을 비롯하여 25개 소에 35km의 강하천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을 한 30종 못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700 정도의 농경지를 보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예견치 않았던 많은 비가 오는 경우에 강하천 물의 높이와 최대 물량, 물 흐름 속도, 지방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타산한 기초 위에서 강하천 정리와 사방리하게 공사를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안의 도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하고 기술 상태를 개선해서 도로의 견고성과 평탄성,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시설물 보수와 가로수 심기를 계획대로 진행해서 군 안의 전반적인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높은 지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인재들로 키워갈 일념을 안고 교육 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계속 탐구 적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7.15 최여동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상급학교 입학률에서도 구역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 附属 대동강구역 능락호급중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학교의 교육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목별 교원들의 전공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교수 실천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 분과의 날 운영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과목 담임 교원들이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전공 과목에 정통하기 위한 그 사업에 힘을 놓습니다. 모든 과목 담임들이 40분 수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자기가 배워준 이런 그 학급에 들어가서 과외 복습 지도를 이제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로 신임 교원이 50% 이상인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는 과목별 분과별로 신임 교원들의 교수 지도를 계획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시범 수업에도 적극 출연시켜서 교수 방법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임 교원들이 얼마 전에 진행된 전국 교수 방법 토론회에 출연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학과 경연에서도 우승의 용의를 지녔다고 합니다. 40분 수업의 인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 교수 방법들을 적극 창조 도입하고 있는 중구역 동안소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지속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구화 반면에 호기심이 많고 실제 자기가 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특성에 맞게 담회체를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의 TV를 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 과목에서는 실제 작업과 해보기를 많이 넣어서 40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물리적으로 재미나게 인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올해 학교에서 창조된 7권의 새 교수 방법들이 우수하게 평가돼서 전국의 소학교 부문에 일반화됐습니다. 한편 보통강구역 대보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형 실기를 높여주기 위한 교수 방법을 적극 탐구 적용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곧기라든가 네, 팔 널리기 동작, 네, 손목 동작 이런 자선춤의 기본 동작들을 위주로 교육을 줌으로써 서조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초 동작들을 정확히 배우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춤과 패랭이춤, 부채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형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속무용의 기교 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용예의 1위를 했습니다. 6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 우즈베키스탄, 인디아를 비롯해서 22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왼손 가마잡기 선수로서 빠른 이동 능력과 높은 근거리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김금용 선수는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특기 기술을 잘 살려 16강자전에서 중국 선수를 3대0으로 준준 결승 경기에서 괴리 한국 선수를 3대1로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 홍콩 선수를 3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3일에 진행된 결승 경기에서 그는 일본 선수를 3대1로 타승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혼성 복식 경기에서 리종식, 김금영 선수들은 2위를, 함유성, 변성경 선수들은 3위를 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